네, 이번엔 군 특별수사단 취재 기자 연결해 좀 더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김혜영 기자, 먼저 삭제한 여러 파일에 있었다는 계엄 시행 준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수사단에 여러 번 물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아직 말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분명한 건 계엄을 실행할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준비를 얼마나 치밀하게 했는지 판단할 주요 근거가 이 삭제됐던 문서 파일에 있었다는 건데요. 실체가 수사로 밝혀지면 2017년 헌재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기무사가 뭘 하려고 했는지도 분명히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네. 또 수사단에 주목하는 건 역시 극비리의 문건이 준비됐다는 부분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위장 TF를 만들고 또 망이 분리된 장비를 쓰고 또 문건 제목이 중간에 바뀌고 삭제된 문건들이 다수 존재하고 이런 뭔가 은폐하고 또 비밀스러운 부분에 수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를 포맷하고 USB 파일을 삭제하게 된 과정도 조사 중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TF 책임자였던 소강원 참모장은 SBS와의 통화에서 조난이 필요 없는 문서를 삭제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도 확인됐다고 밝혔죠. 네, 앞서 공개됐던 기무사의 내부 보고서처럼 유가족의 성향이나 또 개인 양력 등을 조사한 내용이 확인됐다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사찰 혐의가 포착됐다고 특수단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특수단 앞에서 SBS 김혜영입니다.